박정진입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또 인류학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발전자와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 발전자가 문화의 원형으로서 그 발전자가 복잡화됨으로써 문화가 복잡화된다 이런 그 줄거리에 내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발전자와 더불어 가장 또 그 고대 원시 문화로부터 그 강력한 그 문화의 뭐 비밀이랄까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기호라고 할 수 있는 우물 정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물 정자에 대해서 뭐 약간은 비쳤습니다만은 그 이제 조금 본격화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발전자에서 얘기를 했고 이제 우물정자로 갑니다. 발전자와 우물정자 다른 점이 뭡니까? 발전자는 네모 반듯한데 안에서 수직 수평의 선을 중점으로 나누니까 발전자가 됐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농사와 관련 농사 짓는다 또 관련되지만 전투와도 관련됐습니다. 전투 그게 참 재미있죠. 전쟁할 때 전자에도 밭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정자가 되면 좀 묘합니다. 이 밭전자는 사실은 땅이죠, 그죠? 땅에서 아지자 해가지고 땅을 나누는 거죠. 땅을 나누는 게 이제 인간의 신체와도 결부되어서 그 인간의 신체와 결부되어서 뭐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렇게도 또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밭전자는 여성을 나타낸다. 밭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성을 나타낸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물정자 이거는 참 좀 신비스러워요. 왜 신비스럽냐 이게. 이건 하늘과 그죠? 인간과 땅 이게 세 가지 차원의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우물정자가. 근데 우물정자가 지금 이런 상태로 열려 있죠, 그죠? 지금 열려 있잖아요, 바깥에. 닫혀 있는 건 요 네모 요것만 닫혀 있죠, 그죠? 네모 닫혀 있죠. 근데 이걸 나라국자처럼 이래 합하면 어디 됩니까? 이게 애워사는 거죠. 큰 국자, 애워산 큰 나라국자로 애워사면 이제 이게 보시다시피 이래 됩니다. 조금. 그래서 이건 열려있는 우물정자인데 이것을 둘레를 애워사버리면 뭐가 됩니까? 아홉 개 칸이 있는 뭐가 되죠? 그죠? 아홉 개 칸이 있는 이 상징이 됩니다. 아홉 개의 무슨 상수가 됩니다. 상수. 상징이라는 게 상수입니다. 상수라는 것은 우리 그 수학하듯이 1, 2, 3, 4 할 때 그거는 자연수인데 상수라는 것은 그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는 수입니다. 흔히 뭐 우리가 물을 나타낼 때는 뭐 16, 화를 나타낼 때 27, 목을 나타낼 때 38, 금은 49 하듯이 이 상수입니다. 상수. 상징수죠. 그죠? 이 상수라는 것은 그 콘스탄트라는 의미의 상수가 아니고 이 상징수라는 거죠. 상징수. 아홉 개 상징이 됩니다. 좀 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게 그 농사 지을 때 흔히 그 정전법이라 해서 우물정자 그대로 써가지고 우물정자가 밭이 되는 정전법, 정전제법이 됐습니다. 정전법. 요 모양이 딱 요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밭을 아홉 개 나눠가지고 중앙에 거는 공동 제작해가지고 이게 자기 개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소출이 나오면 이제 공동의 재산이죠. 뭐 왕한테 세금을 낸다거나 아니면 뭐 그 국가가 됐을 때 세금을 내는 거고 국가 단계 아니면 마을에서는 뭐 하여튼 이 개인 것이 안 됩니다. 그 공동의 뭐 마을 재산이 된다든가 이래 되죠. 요거. 나머지는 이제 자기 이제 재산입니다. 정전법, 이게 정전법입니다. 그래서 밭전자와 우물정자가 만나가지고 이 정전법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 정전법이 얼마나 유명하다 하면 동양의 그 농업사회 때에
그 세금, 그 농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어떻게 그 이제 메탈을 내느냐 이런 거죠. 아홉 개 중에 하나를 세금을 내는 게 이제 바로 정전법입니다. 여기에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뭔가 자꾸 이제 세금을 거두고 국가가 이제 그 자기 국민 백성을 보호하고 이러죠. 그 대신에 세금을 주는 대신에 보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거니 박거니 하는 겁니다. 요게 그 정전법도 여기서 나왔다는 걸 미리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숫자가 돼 있네. 숫자인데. 쓰다 보면 숫자죠. 상수. 그래서 구수라는 것은 앞으로 자꾸 이제 얘기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중앙에 닫혀 있는 것 저것이 이제 그 국가에 바치는 세금으로 바치는 겁니다. 근데 그 이 흔히 그 우리가 한문의 글자들은 지금은 뭐 한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왜 글자가 생겼냐 이렇게 따지기 쉬운데 사실은 올라가면 말이죠. 뭐겠습니까? 올라가면 사실은 사람의 그 가문을 나타내는 글자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 가문. 아, 우리 집에 뭡니까? 그 문양이죠. 가문이라는 게 이제 문양입니다. 가문. 이게 문양. 문장이죠. 요거는 문장이라고 보통 가지고 문장. 우리 집에는 뭐 이 성씨라는 게 이런 부호라는 게 사실 한자에 가장 그 우리가 한자를 닥치면 가장 빨리 나오는 건 대개 과거에 성이었어. 성이라는 게 뭐냐면 써네임. 우리가 성씨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이 글자가 많지 않았을 때에는 왜 글자가 필요했겠어요? 그 우리 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자를 만든 겁니다. 우리 집을. 신농씨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얘기하면 이제 강씨잖아요. 강씨. 신농씨, 강씨입니다. 이게 밑에 있는 여자는 모계사회를 나타낸다 하고 여기는 이제 양자니까 양은 양과 이제 만났을 양은 아마 그 목축 한 그 쪽이 아니었을까 이런 뭐 얘기도 하는데 뭐 분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사와도 관련이 되니까. 근데 하여튼 올라가면 뭔가 이게 양을 치거나 양을 치면서 모계사회적인 뭐 속성이 있지 않았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뭐 학자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런 그 한문에 가장 잘 쓰이는 부호는 사실 그 집의 가문의 문장입니다. 문장. 문장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자꾸 이제 의미가 새끼를 치는 거죠. 의미가 분화되어 가지고 이제 오늘날 같은 큰 이제 거대한 숫자에 뭐 할 수 없을 정도의 한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전부 다 저는 성씨가 박씨입니다만은 박씨를 나타내는 게 이게 지금 박씨 나무목의 전복자죠. 이게 나무목 플러스 전복자인데 이건 옛날에 보면 그 샤만 킹의 집안이죠. 샤만 박혁거세 그게 우리말로 명사로 박혁거세 그 이름을 얘기하지만 그걸 문장으로 풀면요 빛나는 태양의 뭐 이렇게 되잖아요. 태양이 빛나는 세계 그 세계에서 사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 명사화하지 않고 주어 술부가 있는 문장으로 만들면 그 당시 시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씨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씨와 관련이 있다. 그거는 이제 약간 참고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누구냐 아이덴티파이 할 때 자기를 드러내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부호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그런 필요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참고로 상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문에서 보면 이제 그 중요한 글자는 대개 보면 그 아주 그 의미가 그 중첩되어 있습니다. 중첩되어 있고
가장,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글자는 어디에 많이 쓰느냐? 보면 이제 역학에 씁니다. 역학에. 역학인데 주나라 역학은 주역 아닙니까? 역학. 이 주나라 역학이 보면 이제 88이 64조, 그죠? 8 자성이 64개가 있죠. 다시 말하면 64개의 한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한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우물정자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딴 데서 뭐 자꾸 떠들면 안 돼요. 사실은 역학에서 어떻게 얘기했냐고. 그 역학에 해당 안 되는 글자도 많잖아요. 그죠? 해당되는 글자는 반드시 역학을 중심으로 봐줘야 제대로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정자를 역학으로 보면 이제 그 역학전에 설문회자에 보면 우물정자가 이제 설문회자에 보면 흔히 뭐 오늘 좀 한문을 좀 쓰십시다. 종구 자 지야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절구죠. 절구를 나타내죠. 절구, 절구공이 할 때 절구 뭐 빻고 이러는 게 있죠. 이제 이거는 여성을 나타냅니다. 참 재미있어요. 우물정자를 이제 그 얘기하는데 저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절구를, 이게 여성을 따르면서 자기를 지킨다. 재밌죠? 이게, 자기를 지탱한다. 이 참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여성에 따르면서, 종속되면서, 자기를 지킨다. 옛날에는 말이죠. 지금은 여성이 남자한테 종속되었다 이렇게 보고 소속되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오히려 반대였어요. 남자가 아주 올라가면 남자가 여성한테 소속된다. 이게 그것 비슷할 겁니다. 여성에 소속되어서 자기를 지킨다. 라는 의미로 이게 나온다고 이게 설문해제. 그러니까 이게, 이게 설문회자의 정자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아까 좀 착각했습니다. 이 수직선. 이게 곤자죠. 뚫을 곤자. 요걸 설명하다가, 요자입니다. 곤자를 이야기하는 요건 좀. 그러니까 이게 수컷을 나타내잖아요. 아까 수컷. 뚫을 곤자라고. 수컷을 나타내. 수컷은 암컷을 따라서 자기를 지키는 존재다. 암컷에 어쩌면 종속되어서 자기를 지키는 존재다. 이 야라 한문에 야라 쓸 때는 아주 그 좀 단정적인 예입니다. 단정적일 때 야를 쓰고, 단정적이지 못할 때는 되게 이제 뭐 이자 이렇게 쓰죠. 그죠? 이제 이자. 어조사 이자를 쓰는데 이건 좀 자신있게 쓰는 겁니다. 수컷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 우물정자는 이제 그를 해석을 해보면, 우물정자를 해석을 해보면, 이 우물정자가 주역에서는 되게 이제 아래에는 밑에 괴에는 바람풍자가 있고 밑에는 물수자입니다. 그죠? 윗괴가 수거. 이건 조금은 뭐 어렵습니다만, 아주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수를 나타낼 때는 이렇죠. 그리고 풍은 뭡니까? 밑에가 열리고, 이게 풍입니다. 우물정자는. 요게 이제 감괴고. 감괴고, 이게. 풍이죠.
이게 손깨, 손깨, 감깨, 손깨가 붙어서 수풍입니다. 수풍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이 나무에 고이는 그걸 얘기합니다. 이게 결국 물이 이건 나무를 나타내거든요. 이게 나무를 나타내거든요. 오행을 보면 나무를 나타내는데 물이 내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비가 내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무 밑에 물이 고이는 겁니다. 뭐 나무가 물을 먹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름에 비 올 때 나무가 물을 먹고 있다가 또 감을 때 물을 내놓고 그러잖아요. 나무가 비에서 내린 비에 그 물을 머금은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물이 되죠. 그래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감은, 이 감께는 물이며, 위에 물이죠. 그죠? 소는 상은 나무이다. 그래서 이 우물정자의 뜻은 말이죠. 나무는 그릇의 상이니 나무가 물 아래로 들어가서 고인다. 물이 고인다.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근데 다시 뭐 이제 우물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그, 뭐 해석 그런 걸 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필요는 없는데, 보면 그, 이 우물이, 물이라는 게 물이 고여있는 우물이 말이죠. 어떤 마을을 만드는, 이게 일종의 마을입니다. 우물이 있어야 마을이 형성됩니다. 우물이 있어야. 우물, 그죠? 우물이 있어야, 이 마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을. 우물이 없으면, 뭐, 마을이라는 게 작은 단위인데, 우물이 없으면 마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물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마을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려 그러면 반드시 우물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우물이 있어야 마을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땅이죠. 그죠? 땅. 천지인 땅에서 다 이제. 그 다음에 이 하늘에도 있어요. 하늘에. 하늘의 우물정자이 뭐냐. 흔히 뭐 예를 들면 뭐 천정 이런 말도 하죠. 천정. 우리 옛날에 뭐 그 방에 그 위에 지붕 아래에 있는 걸 천정이라고 또 천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이게 보면 집도 완전히 지붕을 이제 크로스 닫혀진 상태에도 있지만은 박공으로 해서 열려진 상태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 지붕을 통해서 이제 뭐 하늘을 본다 이런 것도 되죠. 그 박공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천정이라고 그래요, 천정. 그러니까 반드시 우물이라는 게 땅 밑에 그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것도 천정이라고 그래요, 천정.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사람에게도 이게 또 이제 해당이 되죠, 그죠? 이 정전법. 하늘, 마을, 사람에게도 이게 되죠. 이게 이거 사람이 이제 생사, 나고, 죽고 하는 이 생사. 이게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북두칠성.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표로 이 우물정자가 있는 겁니다. 북두칠성. 그래 북두칠성은 반드시 뭐 생명이 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어서도 또 북두칠성과 관련이 있어요. 말하자면 북두칠성에서 태어나서 북두칠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인간. 그러니까 이 우물정자라는 것이 천지인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천지인에. 지난 시간에 좀 소개를 한 것 같기도 하던데 우리 조상들은 예전에 뭐 특히 그 우리 할머니들 이제 장독대에서 이제 기도하고 할 때 보면 정한수 떠다 놓고 칠성님 빌잖아요. 칠성님이라는 게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바라볼 때는 북두칠성을 찾고 그게 이제 북두칠성입니다.
땅에서는 우물정자를 찾고 우물이죠. 우물이 있어야 사니까. 우물이 사니까. 무덤에서는 칠성판을 찾았다. 이거 이제 사, 이게 칠성판. 이것도 이제 상징성이죠. 칠성판.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이 칠성판에 이제 그 놓잖아요. 그 칠성판 위에 우리 그 이제 뭡니까 상여를 놓습니다. 요 아까 생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난다 어떻게 태어난다. 어저께 그 첫째 시간인가 얘기했죠. 시자. 시에 여자로부터 이거 별이죠. 별 이게 여성. 여성이고 이거 별을 나타냈죠. 별. 별을 나타내는데 별태죠. 별이라는 게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은 이게 또 나이자라고 그러죠. 나이자. 나이자. 나를 나타냈다. 나이. 나라는 생명은 별과 관련되어서 여자로부터 태어난다. 쉽게 말하면 북두칠성의 뭐 점지를 받고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때는 이제 태어남이죠. 시는. 시작이 태어남이죠. 죽을 때에는 뭡니까? 죽을 때도 칠성판,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에. 그러니까 생사가 다 거기 달려있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예전에 그 북두칠성이라는 것은 그 중심입니다. 북두칠성이라는 게 칠성이라는 게 삶의 그냥 삶의 중심입니다. 중심. 말 하늘에 있는 중심이에요. 중심. 이게 나중에 이제 고등종교가 나오고 하면 이제 태양으로 1월 성신했죠. 그죠? 1월 성신 별에서 달로 달에서 태양으로 이제 옮긴 다음에 중심이동이에요. 중심이동. 그러니까 예전 그 우리 고대 원시인들에게는 북두칠성이 우리가 볼 때 태양과 같은 겁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잖아요. 우리 태양계의 가족이 아닙니까? 인간이.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식물이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 살고 그 다음에 그 식물을 먹고 동물이 살고 인간은 또 식물과 동물을 먹고 또 인간이 또 사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근데 그 태양과 같은 게 옛날에 북두칠성이었다는 거죠. 막 우리가 이제 이걸 미신이라 하지 미신이 아니라 단지 과거에는 북두칠성이라는 별 또 북두칠성의 핵심인 북극성을 중심으로 세계를 형성, 세계관을 형성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살고 죽는 것이 다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표시하는 게 우물정자라는 거예요. 우물정자.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을에서나 또 뭐, 하늘에 북두칠성이나 또 나고 죽는 거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북두칠성과 이제 관련된다는 거예요.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주역에서는 우물정자라는 게 또 이제 물이 고이는, 우물이 고이는 거죠.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우물이라 하지만은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북두칠성이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뭡니까?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수죠, 그죠? 수가 없으면 뭐 생명이 탄생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보면 뭐 4분의 3이 물 아닙니까? 근데 재미있는 게 지구의 4분의 3도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태어난 존재인 거야, 이게. 그래서 그대로 지구를 닮아가지고, 4분의 3이 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이제 숫자로 이야기할 때도 1이 되거든요, 1. 오행으로 보면. 물이라는 게 이제 그냥 오행으로 숫자 1입니다. 상수로 보면 1입니다. 그래서, 오진법이 십진법 때문에 십진법에는 뭡니까? 5와 이제 6이 되죠. 1, 6이 되죠. 그죠? 이제 배수가 될 때. 1, 6이 돼요. 그래서, 북두칠성, 우물, 물, 수, 북쪽이 수죠. 그죠? 북쪽이 수죠. 이 물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상징 체계가, 이게 의미 체계라는 거예요, 의미 체계. 상징 체계이면서도, 우리가 뭐 상징이라면 좀,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상징 의미 체계라고.
굳이 말하자면 상징 의미적 이게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 혼자 애고 내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고 하늘과 관련해서 내가 있고 하늘과 관련해서 태어나고 하늘과 관련해서 죽는다. 요즘 저 우리 그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자보다 더 하늘에 매인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굉장히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중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이라는 것은 참 이제 재미가 있죠. 이 동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흔히 뭐 동물, 움직이는 동물이죠, 동물. 동물 그러면 뭐, 그래도 식물보다는 더 자유롭고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뭐 이렇게 오히려 그 불리하게 보면 또 이제 많이 진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불리학적 진화라는 것은 또 이제 여러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진화라 그러면 이제 발전을 했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발전의 의미와는 또 달라요. 자연 전체 체계에서 자기가 그게 생태학적 관계에서 어떻게 자기 자리를 찾느냐는 거지 꼭 내가 발전하고 내가 앞서고 그런 개념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발전 개념을 많이 함부로 쓰는데 사실은 자연은 다 하나죠. 다 동등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사는 것이나 어떻게 길가에 개가 사는 것이나 나무, 돌이 있는 것이나 사실 동등한 겁니다. 그걸 인간이 분류를 내가 뭐 무기물, 무생물, 뭐 생물 중에 또 식물, 동물, 뭐 인간 이렇게 하이어라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이해가 얼마나 자연을 잘못 알고 있는가. 자연을 일종의 뭐 이용물로만 바라보는 그러한 그 사고를 낳았어요. 자연을 이용하고 소유하려는 사고를 낳았거든요. 그런 것이 언젠가는 이제 그러한 인간에게 소유적 존재로서 인간에게 그 자연이 보복할지 모르죠. 그게 시간이 걸리지만 언젠가는 이제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이제 내 잘났다.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사실은 동물이란 게 참 슬픈 존재입니다. 여러분, 식물하고 동물하고 어느 게 더 고독한 것 같아요? 식물은 뭐 제자리에 있으니까 오히려 진짜 고독하게 그 자리에 있으면 있으니까 고독한 것 같고 동물은 뭐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가니까 덜 고독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사실은 말이죠. 식물은 뿌리에서 딱 박히잖아요. 아, 나는 여기서 살아. 그러면 이동 못 하잖아. 아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뭐 태양을 바라보든지 뭘. 동물은 말이죠.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중심. 동물의 중심. 없다, 이거. 없다. 여러분, 뭐,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 어디 가고 싶은데 내가 생각을 해서 가는데 내가 결정을 안 하면 누가 결정해 줍니까? 내가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데. 뭐 중심이 있어가지고 알아가서 저절로 됐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매 시간 어떻게 보면 막 그냥 철저하게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광막한 우주에서 살려고 하면 동물들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어디에가 중심을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객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데 어딘가 중심을 줘야지 주어야지 내 마음 속에도 중심이 생기는 거야. 내 마음 속의 중심이 뭡니까? 마음 속의 중심이 이제 마음 속의 중심이 심중이죠. 이걸 가져야 됩니다.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여기에 비유하면 북두칠성은 바깥에 있는 중심이야. 옛날 사람한테 바깥에 있는 중심이고 그것을 신앙하면서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렇죠? 객관적인 중심, 주관적인 심중이죠. 내 마음 속에 이게 연결이 돼야 인간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안심을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식물보다 훨씬 더 고독하고 슬픈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 진화했다고 이래, 분류학적으로는 더 진화한 거로 보는데 사실은 그 진화의 결과가 고독이라는 겁니다. 고독.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도 옛날 북두칠성 신앙이 지배적이었던 이유도 바로 바깥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요. 중심입니다. 북극성, 북두칠성. 중심이 있어야 이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심중, 밖의 중심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어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참 이 우물정자는 어떤 측면에서는 밖에서는 뭐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을 나타내고 땅에서는 또 우물, 그 우물을 말함으로써 우물이 결국은 마을이 되고 나중에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나타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천지인에 다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우물정자입니다. 우물정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예전에 그 몇 년도입니까? 그 우리가 1945년에 광복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고고학적 발굴이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사실은 그 뭐 일제 때를 제외하고는 해방 후에는 경주에 있는 그 호우총이라고 있습니다. 호우총. 호우총 발굴이 제일 처음이었어요. 그때 이제 외국의 인류학자도 오고 국내에는 이제 국립박물관장 하시던 김정은 씨가 이제 참가하고 이렇게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호우총, 이제 항아리 호자에 무덤 총자. 이게 그러니까 해방 후에 1946년에 일제를 거쳐서 처음 우리 손으로 이제 발굴한 게 호우총인데 호우총을 발굴을 했는데 거기서 말이죠. 청동 그릇이 나왔는데 거기서 우물정자가 나왔어요. 우물정자. 여기에 딱 찍힌 게 나왔어요. 우물정자에. 그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호우총은 그 흔히 뭐 적성 목곽분. 이 나왔는데 그 부장 부분으로 나온 게 이제 청동 호우예요. 호우가 나왔다고 해서 나중에 호우총이라 붙은 거죠. 청동 호우가 나왔어요. 나중에 이름이 붙어진 거죠. 그죠? 호우가 나왔어요. 청동제의 호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호우총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은 겁니다. 근데 이 호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을 나타내는 광개토 대왕 호우라는 게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이 죽은 것을 뭐 기념한다 그러고요. 광개토 대왕의 죽음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아마 이것이 고구려와 신라의 뭐 관계, 사신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인적 교류에 의해서 이제 가지고 왔겠죠, 신라에. 그래서 뭐 그것을 호우를 가진 사람이 이제 돌아가니까 그 사람을 묻고 이제 부장한 거죠. 부장했는 이제 드러나는데 이 그 호우에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문양이. 그때 이제 우물정자가 나왔어요, 우물정자가. 그래서 그 보면 그 당시에 요거는 한번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을유년. 을유년에, 을유년 딱 끊고, 나라 국자에, 국강상, 그 다음에 광개토. 우리 뭐, 광개토 대왕 잘 알죠?
우리 역사에서 가장 땅을 많이 넓힌 관계. 관계, 토, 지. 그 다음에 호태왕. 호태왕이 이제 광개토 대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호태왕. 이래서 그 다음에 십자로에 딱 있어요. 이래. 이래가.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그래서 요 뜻은 이제 뭐냐 하면 그 을묘년, 요게 그 당시로 보면 415년입니다. 광개토 대왕이 412년에 돌아갔으니까 3년 후가 되는 거예요, 3년 후가. 그때 이제 왕은 뭐 장수왕 시대겠죠. 그때 그 자기 이제 선왕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이 그 청동호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문양이 나온 거예요. 우물정자. 그래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호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데 이제 그 학자에 따라 이 우물정자가 어떤 학자는 호태왕, 즉 광개토 대왕의 성씨다. 아까 저 옛날 얘기죠. 광개토 대왕의 성씨다. 아니면 말하자면 그 왕, 고구려 왕의 그 이게 가문이죠, 그요. 그 왕가의 문양이죠. 그러면서 그 문양이면서 동시에 성씨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학자는 예를 들면 이게 고구려가 북쪽에 있었으니까 또 물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추운 지역이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북두칠성이다. 북두칠성. 이다. 바로 이제 북두칠성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 여기서 또 뭐 조금 더 그 여러 주장 중에도 보면 뭐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걸 네 개를 다 하면 이제 구궁도라고 했죠. 아홉 개, 아홉 칸이 나오죠. 그죠. 에워서 하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구궁도가, 말하자면 그 북두칠성을 북극성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는 걸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복귀 팔괘라든지 이런 그 주역의 원형도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별자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별자리의, 별자리는 뭐 28숙이라 하잖아요. 숙자가 이제 별숙이 28숙이죠, 숙. 그렇죠. 밑에 이게 갑머리가 있구나. 이렇게 28숙. 이거 숙자를 써놓고 별자리 할 때는 숫자로 있습니다. 숫자로. 별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뭐 숙박하다 할 때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 자리라든지 28숙. 이것은 어떤 그 28수를 상징하는 어떤 그 상징 체계를 가졌다. 이렇게까지 이제. 주장하는 학자도 있죠. 근데 사실 그 주장이 나중에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그 주역이나 이런 것과 관련시켜 볼 때 사실은 그 구궁도가 맞고 그 우물정자를 애워 사는 사면 바로 구멍이 칸이 아홉 개 아닙니까, 그죠? 구궁도인데 그게 딱딱 맞아요. 그래서 그 오히려 이 밭전자 그다음 우물정자에서 모든 그 문화에 상징 체계가 완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광개토 대왕이 가장 땅을 많이 넓힌 이제 왕인데 이 우물정자가 딱 나오는 거야. 그 문양 요 글자 위에 우물정자가 나오는데 또 우물정자가 똑바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뺐다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보문청자가. 근데 이렇게 있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이제 고구려가 동북방이 있죠. 동북방. 동북 간방이라고 간방. 옛날에 그 오행으로 보면 이제 그 동북 자리도 오행이 자꾸 바뀝니다. 근데 당시로서는 이제 간방이지, 간방이. 이 동북 간방,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지구가 이래 있고 그러면 뭐 이제 간방, 이쪽이 있죠. 이 동북, 이게 이 동쪽인 것 같으면 서쪽이고 이 동북 쪽이 이쪽 아닙니까? 그죠? 이쪽. 동북 쪽이죠. 동북 간방. 이 동북 간방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요렇게 되지 사선으로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근데 뭐 이것은 뭐 옳은 게 뭐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그 동양의 우주론 상징 체계로 확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중간 지점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이제 진행을 하면 아마 그런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약간 기울어진 우물정자, 기울어진 우물정자가 결국은 나라로 말하자면 그 나라로 말하자면 고조선, 고조선을 이은 게 또 뭐 고구려라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고조선, 고구려. 가 있던 동북, 이 동북방을 나타내는 부호다, 이렇게. 똑바로 안 하고 사설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유출을 해봅니다. 아, 우리가 한때 뭡니까? 지난 그 우리가 2002년입니까? 월드컵 할 때 한국을 나타내는 이제 상징이 뭐였죠? 치우천왕이에요, 치우천왕. 그 환인, 환웅, 단군시대, 환웅시대 치우천왕이 또 이제 중국과의 그 황제와 겨루면서 이제 승리를 하죠. 승리를 해가지고 뭐 중국에서는 치우라 그러면 뭐 무신으로서 뭐 최고로 보죠. 그게 이제 우리 이제 그 배달국 시대 이제 치우천왕인데 그 흔히 그 우리가 삼조고는 뭐 고구려의 그 문양이고 문양이다 이렇게 말해서 고구려를 나타낼 때는 거의 뭐 삼조고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삼조고를. 삼조고는 삼태극을 또 나타내고 이래서 삼조고를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치우천왕을 그때 택했죠. 2002년에. 그래서 뭐 그 붉은 악마라 그랬죠. 붉은 악마. 그래서 우리 나타내는데 놀랍게도 일본은 말이죠. 삼조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삼조고 우리 건데 그러니까 뭐야 이게 우리 거야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우리는 벌써 치우천왕을 택했으니까 뭐 그걸 택할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그 일본도 고대로 올라가면 그 한국 문화 아, 동북 지방에 융성했던 고조선 고구려의 이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가서 자기들, 자기 거라고. 자기도 그 자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무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본인 방 가까이 있는 거지만은, 우리 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거의 뭐 지배적이었으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치우천왕을 택하는 이제 붉은 악마를 택하고 일본은 이제 삼조고를 택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문화적 고대 문화를 공유한 고대 문화를 공유한 한일 관계라는 게 이제 드러났죠. 그런데 그 고구려가 삼조고인데 지금 따져보니까 더 우물정자가 좀 더 고구려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고구려 성씨까지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그 우물정자를 둘러싼 이제 연구가 이제 자꾸 이제 진전되면 뭐 어떤 색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현재로는 우물정자가 고구려를 나타냈다. 광개토 태양이 딱 나오니까 그게 막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문서에만 나온 정도가 아니고
딱 유물로 나오니까. 그래서 삼조고라는 게 삼일사상 뭐 이렇게 천지인사상 다 관련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고대의 상징체계를 드러내는 것은 확실한데 고구려를 얘기할 때는 오히려 우물정자가 더 고구려의 상징체계를 대표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물정자는 나중에 하늘의 북두칠성을 나타내고 땅에서는 우물을 나타내지만은 이게 나중에 그 우주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체계인 그 역학에 들어가서는 역학도 뭐 주역뿐만 아니라 다른 역학이 있어요. 뭐 귀장역, 귀장역이라는 게 이제 땅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주역을 이제 분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역이라고, 연산역은 이제 산, 외산을 중심으로 주역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역은 뭡니까? 하늘, 근궤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주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역의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보다 더 핵심이 우물정자. 여기서 모든 주역의 궤를 품었다. 이쪽에. 그런 주장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직 많은 그 연구 과제이기도 하지만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지난 시간에 이제 밭전자, 이 밭전자가 농사와 관련이 있고 전쟁과도 관련이 있구나 알았고, 이 우물정자는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사니까, 그것도 생명이라는 게 또 물과 더불어 일어나니까 하늘에는 생명을 나타내는 수가 북두칠성이고. 그게 또 태어나서도 마찬가지로 물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을 만들고 마을이 커지면 그게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구자가 아까 원래 지금은 나라국자 안에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뭐 구역을 나타내는 역자를 나타내고 어디 있어 어디까지 영역을 나타내는데 그거 없이도 그냥 이게 국자가 되는 거예요. 입구자만 해도 큰 국자죠. 그래서 우물정자를 둘러사는 애워사는 큰 구자를 넣어버리면 이 우물정자의 비밀이 말이죠. 어느 정도 가냐 하면 이 비밀이 역학에까지 이를 수 있다. 역학. 동양학의 최고가 역학이거든요. 역학의 기원과 연결되는 거죠. 역학을 풀 수 있는 하나의 기호 체계인 거죠. 그래서 그 이 우물정자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 천지인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가를 이제 가르쳐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밭전자와 우물정자를 통해서 그 기호와 상징 기호와 인간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여하튼 그 우물정자라는 게 굉장히 문화적 그 다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좀 상기해 주면 좋고, 마지막으로 그 이 상징 체계가 그 한자에도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참 우리 바로 생활과 직결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우물정자 이게 이제 북두칠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중앙에 북극성이 있죠고요.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같이 있고. 공자도 뭐 자기의 위치를 이야기할 때 북극성을 빌어 가지고 자기를 하늘의 별들은 북극성을 이제 중심으로 애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간접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죽음 시자 시자라고 죽음 시자 이 자가 있죠. 죽음 시자 요런 한 글자가, 뭐, 요 안에 또 여러 가지 들어가 있으면, 시자가, 죽음 시자가, 바로 이게 북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북극성.
그렇게 생사가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빗자가 있어. 빗자. 이게 빗자인데 아까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 화라 할 때 이게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살았는데 죽으니까 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화란 변화의 가장 그 큰 것이 살아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빗자가 이게 또 요 빗자가 다 북두칠색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자가. 근데 우리 그 흔히 진자 있죠. 뭐 우리 진인이라든가 뭐 수련하는 그 수도하는 사람들 할 때 뭐 진자를 많이 씁니다. 그것도 진짜 요 위에 사람의 눈 위에 요 빗자가 있죠. 이게 뭐 사람인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사람 죽은 사람 빗자죠. 근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지 않는 거야. 눈 위에 이래 있어. 눈 위에 어떤 사람이 있어. 이게 뭡니까? 여기 도달하는 사람이 이제 선인이라는 거죠. 진인이나 선인이 되는 거죠. 이게 수도를 많이 하면 그 눈 위에 사람이 한 더 있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도를 닦으면 진인이라 그런데 그 진짜도 바로 이 빗자가 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빗자라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북두칠성을 나타낸단 말이야. 이게. 재미있죠. 도인이 되는 게 북두칠성입니다. 그 다음에 도자가 있는데 이것도 뭐 우리 이 도자는 도살하다 할 때 뭐 돼지 도살할 때 도자입니다. 아니 누구를 죽이는데 도자를 쓰는 이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도자는 오히려 그 우리가 도살하다 할 때도 쓰지만 사실은 이 시자 안에 들어간 놈자적인 사람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아니 죽을 각오로 뭘 하는 거예요. 아마 죽자 살과 뭐 하는 겁니다. 이게 도살자도 있지만 오히려 수도승들이 어떤 사람이 죽자 사자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 도를 닦을 때 이게 이제 도자죠. 그 다음에 그 시자 시자. 이게 뭡니까? 숟가락 시자, 숟가락 시자. 이 밥을 먹고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삶과 관련된 게 시자. 이게 숟가락 시자, 숟가락. 우리 숟가락을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여기 북두칠성 머리고 두고 자루와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 요 그림이 아까 보니까 요 있죠. 요거 비슷한 거죠. 요게 요것이 되는 거죠. 요게 모양이. 요거는 죽음을 나타내고, 요거는 삶을 나타내는 거. 삶과 죽음이 다 이 북두칠성 자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재미있죠, 북두칠성. 물론 뭐 여기 이제 시자에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아까 시자에 여기 이게 죽을 사자 있는 거 뭡니까? 시체할 때. 요게 또 죽음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죽음 시자지만 또 시체 시자. 죽어버린 사람. 또 재미있는 거는 그 우리가 이제 집을 이야기할 때 지붕, 뭐 옥상 이런 얘기예요. 옥상, 그죠? 옥자. 옥자 이게 이제. 지붕 옥자, 지붕 옥자. 지붕 옥자에도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요거. 저게 북두칠성 아래에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식주가 다 말이죠. 집까지 말이죠. 뭐 다 그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니 그러면 의식주 살고 죽고 뭐 먹고 뭐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살 때 어디 사느냐? 걷자 할 때. 이것도 북두칠성이야. 북두칠성 시자 밑에 있죠. 이게 살거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고 나고 죽고 살고 어느 집에 어디에 사느냐까지 전부 다 이 북두칠성 체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저희들 그 고대 문화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북두칠성. 그 생활 곳곳에 북두칠성입니다. 도를 닦아가 도인이 되고 선인이 되는데도 북두칠성과 관련이 맺어야 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깨달음 같은 것도 북두칠성과 관련이 있는 깨달음. 요즘에 뭐 고등종교의 깨달음은 뭐 태양과 관련이 많잖아요. 뭐 깨달았다 이가 광명 밝은 명자 쓰고 하잖아요. 광명. 저 때는 다 북두칠성을 쓴 거야. 그 태양 시대에 오면 그 이 태양 양자 이때는 뭐 광명이죠, 그죠? 이게 문명적으로 이제 광명이 중요하죠. 근데 북두칠성 시대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전부 다 저 이 북두칠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별. 이 별을 나타내는 거죠. 태양, 이 별, 성신. 아주 그 장구한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북두칠성 신앙에서 살아왔고, 무언가 그 빌고 할 때도 칠성 신앙이 북두칠성입니다. 그래서 칠성님께 빌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요즘 태양을 믿는 거 비슷한 거죠. 뭐.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러한 북두칠성 문화가 우리 문화에 깊숙이 아까 봤듯이 한자 체계에도 있지만은 실제로 자세히 우리 문화의 그 바탕을 보면 전부 다 그러한 체계가 숨어 있다. 나고 죽고 어디에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삶의 전체가 삶의 일종의 총체성이죠. 총체성이 전부 북두칠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